특별한 이슈텔러에게 한반도의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텔링 시간입니다. 네, 북한에서는요, 김장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김장 전투! 1인당 그저 100kg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뭐, 비슷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영채김치만 모르시지. 네. 아, 이게 영채예요. 예. 이게 영채김치예요. 살짝 좀 하얗다 싶은데. 어때, 어때? 김치라.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식당 한식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깍두기 고맛. 쩡하다. 예, 예. 아, 쩡하다. 이게 북한 분들은 쩡하다는 표현을 해요. 쩡한 김치 맛. 네. 궁금해요. 개운한 맛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배추김치를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네. 저희 배추김치를 일주일 동안 절임을 해요. 처절이. 근데 한국 분들은 처절이라 하게 되면 식초에다 절이는 줄 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닌 절임, 절임. 소금 덩어리 이만하고 이만하고 제일 작은 게 요만해요. 얘를 절구에다 깨워가지고 절이거든요. 일주일 절인 다음에 그다음에 씻어서 양념을 버린 물인데 일단은 1톤 배추에 고춧가루가 4kg 들어가잖아요. 고춧가루 얼마라고요? 배추 1000kg에 네. 고춧가루 4kg. 일부러 양념을 안 쓰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없어서 안 쓰죠. 아, 귀하니까. 아, 예. 왜냐하면 고춧가루를 많이 쓰면 좋죠. 네. 저희도 고향에서는 많았으면 풍족했으면 맛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춧가루를 10kg 사자면 우리가 2개월, 3개월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군요. 예 들어간다는 그 흉내라면 흉내고 그리고 담아내기란 게 들어가요. 양파. 샬롯. 양식에서는 샬롯. 아, 샬롯이 뭐예요? 들어가요? 샬롯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대지파라 하더라. 네. 쪽파. 아, 쪽파. 쪽파를 키우게 되면 알이 이렇게 12알씩 나는 거 자꾸 떼주면 이래 알이 굵어져요. 아. 얘를 넣는데 얘가 요만한 게 하나가 양파 이만한 거 두 개 아. 합친 만의 맛을 내요. 예. 얘를 다 절구에다 찧어서 넣고 네. 저희 북쪽은 생강을 못 봤어요. 어, 생강을 안 써요? 예, 못 봤으니까. 아. 예, 아, 예. 정말요? 그러면 이건 찹쌀풀 풀어가지고 아니요 풀도 안 넣어요. 풀 안 넣어요. 찹쌀풀이 안 들어가요? 풀 넣게 되면 김치 무거운 맛이 나요. 아. 가벼운 상큼한 맛이 안 나고 아. 눅지간 맛이 나요. 아. 예, 그래서 북은 풀을 안 써요 절대. 아. 아니 그래서 텁텁한 맛 없이 예, 예, 예. 맛 없이 그냥 깔끔한 맛이 나는 거구나. 물김치 아. 먹고 한국은 또 다 풀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네. 절대 풀을 안 해요. 이 지금의 김치 형태가 된 이유가 물론 깔끔한 맛을 위해서도 있지만 좀 재료를 아껴서 네. 최대의 맛을 내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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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예,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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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 뭐 다 보면은 다 명인이고 장인이고 그러면 예, 예, 예. 비법 하나는 뭐 있을 것 같긴 그쵸. 한데 숨겨진 고유의 나만의 비법. 비법이 딴 게 없어요. 한국에서도 다 쓰는 비법이에요. 설탕이 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카린. 아, 사카린. 한국에서 네. 뉴스가. 뉴스가, 아, 맞습니다. 예. 뉴스가 우리 그리고 어머님들 많이 만내기 쓰죠? 조금. 아, 만내기 조금? 만내기가 뭐예요? 미원. 아, 아, 미원이 북한에도 있어요? 평양의 문화원은 만내기. 아, 만내기. 한국의 문화원은 미원. 미원. 아. 그러니까 얘기를 듣자 하니까 아. 그러니까 좀 재료비를 아끼기 그러네요. 위해서 감칠맛을. 최소한의 재료로 샤카린 조금 넣어. 맞아요. 그것이 바로 북한 감칠맛의 비밀이었다. 근데 아무래도 재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배추. 남한에서 그냥 겨울배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너무 아삭아삭 하고 맛있거든요. 북한 배추는 어떤가요? 북한에는 배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치마폭이 배추가 안 좋다고 가부치마폭이라고 해요. 아, 이렇게 아, 넓다고. 가부치마폭? 예, 예, 예. 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속이 없다는 나폴라탄 배추가? 예. 저희 고향, 같은 고향 분들은 아유 가부치마폭이 배추 같다 이렇게 하면 다 통해요. 왜 배추 속이 안 차는 거예요? 북쪽이라 추워서? 땅이 영양이 없어요. 아예. 아~ 왜냐하면 비료가 조금씩 나라에서 나오지만 1차적인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작물이 얘네 영양분을 다 빨아가요. 그리고 배추는 눕게 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그 땅 위에서 자라다 보니까 영양분이 약한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물론 꽉 찬 배추가 아니라는 건 너무 아쉽긴 한데 근데 그나마도 그 배추는 집집마다 그럼 알아서 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저희 때는 배급을 줬어요. 아, 그래요? 배추를 일단 큰 농장 밭에서 다 캐요. 네. 사람들이 저희 가서 이렇게 다 캐거든요. 네. 캐가지고 이거를 소 달구지 잘 사는
기업서들은 서달구지에다 싣고 네. 저희는 구로만 아. 니아카 옛날 니아카 여기처럼 작지 않아요. 커요. 엄청 커요. 아. 거기다 꿇어서 한 장소가 있어요. 학교 옆 기퉁이 아니면 마을 좀 큰 마을 그 기퉁이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버처를 서요. 3일 동안 3일 동안 아, 누가 가져갈까 봐. 그렇지. 우리 아. 우리 탄광의 직원이 다 가져갈 때까지. 아. 네, 그래 가지고 또 탄광인 아닌 타 기업소는 잘 사는 기업소는 배추도 더 좋고 오. 양도 더 주고. 그래서 배추 김치를 하는 그 집을 보게 되면 아, 저 집의 아버지가 좋은 직장에 다니는구나. 아, 아 막노동자구나. 간부구나.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가 알려요. 김장을 굉장히 많이 담그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보관해야 될 장소도 좀 궁금해지는데. 아 저희 탄광은 네. 창고가 있어요. 매 개인집 네. 창고 널판자 창고인데 그 안에다 김치움을 한 2m 정도 깊게 파요. 김치움이요? 예, 김치움. 여기로 말하면 지하실처럼.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파고 동발을 다 세워가지고 후긴 문어 앉히게끔. 아. 그리고 사다리를 넣고 그 안에 100리터짜리 독이 6개, 7개 들어가고 요만한 항아리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김치움이라는 게 네. 집 안에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밖에. 그러면 김치를 먹기 위해서 그냥 밖에 매번 나가서 가져와서 춥죠. 북한은 원래도 추운데 거기 저희 북쪽은 김치 너무 추워요. 아. 자칫 잘못 나가다가 손잡이를 잡으면 손이 얼어붙어요. 예, 그리고 조심을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배추김치 푸고 깍두기로 다른 그릇에다 풀 때 거기서 명태로 골라 먹는 거예요. 아, 에에에에. 그래서 아우 춥긴 하지만 아, 맞아 그 먹는 재미 먹는 재미에 또 갔구나.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한 다섯 여섯 개 먹어요. 그리고는 뭐 한 그릇을 퍼다 하게 되면 여기 몇 명태가 세 개 네 개 정도 가득 들어가고. 아, 또 이런 반전이 네. 있었네요. 엄마들 속이죠 결국은. 아니 내가 분명히 김치 담글 때 명태를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놈의 집 애들이 다 먹었나 어디 갔어 이랬네. 아니 그런데 시골 주택은 네. 움을 만들어 보관한다고 치더라도 네. 도시나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보관해요? 왜냐하면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김치 냉장고도 못 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평양 쪽의 지방은 창고나 이런 공간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집에 항아리 몇 개, 이 집에 항아리 몇 개 이렇게 해서 단체로 김치를 보관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 집 김치움, 얘네 집 김치움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그냥 놓으면 저도 맞출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남의 맞아요, 집 거를 맞아요. 퍼갈 수도 있고. 이번에 형준의 김치. 맞아요. 그렇군요. 아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있어요? 김치를 더덕 맞히는 일이 많거든요. 아 왕왕 있군요. 예, 있어요. 예, 예. 아니 진짜 그렇다고 진짜 김치 항아리에다가 일일이 잠을 써낼 수도 없고. 그럴 수 없고. 난감하네요. 예, 예, 예. 근데 김치움, 김치굴 이게 사실 일종의 자연 냉장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 김치 말고 이 공간에 뭐 다른 것도 보관하고 그런가요? 무는 있잖아요. 한 4월까지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보관하면 바람이 들어서 무를 그렇죠. 못 먹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탄광이니까 좀 시멘트 같은 게 네. 흔하지는 않지만 네. 그나마 있어요, 시내보다. 그러니까 무를 앞 머리를 자르고 자르고 시멘트 무를 멀고 겹서에 풀 쓰듯이. 그러면 얘를 무로 머리를 살짝 잠갔다 내면 요 한 2mm 정도 네. 무 위에 올라오거든요. 네. 그럼 얘네 굳어지잖아요. 그럼 네. 얘네 바람이 못 들어가요. 아, 시멘트를? 예예예. 예, 예, 예. 시멘트, 예. 저희가 아는 그 시멘트.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이건 상상 초월인데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앞에 시멘트 묻은 거 자르고 먹는데 한국 분들은 놀라고 독 있지 않냐 이랬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아, 물에 바람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어, 그렇지. 아유, 물 먹어야지. 아,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살짝 조금 슬프기도 네, 합니다. 맞아요. 제 마음이 아프죠. 이 북한에서 살았던 지역 아니면 네. 우리 명희님 집안의 비법인 셈인데 이게 조금 들으면 충격스러운 이 북한의 무 보관법이 있는 것처럼 북한 김치도 뭐 지역마다 조금씩 특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있죠. 뭐 북쪽은 북쪽대로 뭐 저희는 그 날씨가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김치 절이는 거를 긴 시간은 절이고 그다음 또 바다 꼬장은 젓갈을 네. 많이 써요. 왜냐면 바다에서 생산돼 나오니까. 가까우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낙지장, 새우장, 새우젓갈 그런 걸로 젓갈 같은 것도 좀 김치에다 좀 넉넉하게 넣어요. 근데 우리 북쪽은 그게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치를 담글 때 육수를 동태면 동태 다섯 마리 사다가 푹 구워가지고 국물을 넣고 아. 이면수면 이면수 두 마리 사다 푹 구워서 국물 넣고 아. 예, 그 차이점이 있어요. 바다 꼬장은 젓갈을 써요. 네. 예, 예.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김치의 종류는 어머니의 수만큼이다. 아, 예, 예, 그건 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특히나 겨운에 김치 말고는 반찬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그치? 식구들을 위해 얼마나 더 정성을 쏟으셨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때 추억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여러 마음이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그 지나간 그 세월을 엄마 네. 시대 그 세월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렇죠. 예, 많이 아프고 진짜 대한민국은 너무 훈하고 네. 재료도 훈하고 네. 시설 자체도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음식 만들고 요리를 만들고 할 때마다 항상 늘 엄마 생각이 나요. 우리 엄마는 얼마 고생을 했을까. 그때는 어린 마음에 몰랐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빨리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예, 북한 주민들도 예, 남한 주민들처럼 풍족하게 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 오셔서 이 대한민국 전통 음식 제1호 명이 예, 되신 예.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음식 특히 뭐 김치를 비롯해서 예.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꿈을 갖고 임해주실지 좀 궁금하네요. 전통 음식 명인 1호이지만 통일 요리 연구가로서 아. 또 모녀간이 통일 요리 연구가로서 많은 요리를 개발하고 김치뿐 아니라 모든 음식 전통 음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리고 싶은 세계화, 게 저희 세계화. 예, 네. 저희 마음이에요. 와. 예. 그러면 하루 빨리라도 통일이 더 올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 그렇죠.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김치를 자기 아프리카까지 뻗어나갈 예, 아. 수 있게 우리 명인님께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추운 겨울날 고구마에다가 아, 김치 딱 얹어서 김치 아니면 동치미 국물 싹 한 마음에 최고죠 최고 막힌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맞습니다. 고구마 같은 남북관계도 김치에 꼭 한 점 쏙 얹듯이 팍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 맛있는 이야기 네. 함께 나눠주신 북한 출신 통일요리 전문가 장유빈 명인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명인님 들었다? 전화번호 받아야 돼. 왜냐하면 네. 이거 아직 홈쇼핑 상품으로 개발하신 적 없죠, 명인님. 아, 이거 대박 상품이다. 하시죠. 네, 네, 저랑 네, 손잡고 명인님 네, 계약하시죠. 감사합니다. 이거 최고다, 최고다. 지금 이런 맛은 없었다. 들어는 맛나 영채 김치. 매진 임박. 매진 임박. 라스트 콜.